일정한 주기로 약해진 뼈를 부수고 다시 튼튼한 뼈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MBP는 뼈 형성세포의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골다공증을 유발한 토끼에게 MBP를 투여하고 48시간을 지켜봤더니 뼈에 난 구멍의 개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요. 또 여성을 대상으로 MBP를 40mg씩 6개월간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골밀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MBP가 구멍난 그물뼈를 쏙쏙 채우듯이 우리 알콩달콩에도 헷갈리기 쉬운 건강상식을 알기 쉽게 쏙쏙 알려주는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네. 찐남매 나와주세요. 강성진, 이선진의 찐남매 끝장 토론. 네. 네,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약은 섭취 전 식사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입니다. 보통 네. 모든 약은 그렇죠. 모든 약은 식후 30분 아닙니까? 식후 30분 뒤에 먹으라고 말씀을 네. 약사님들 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음식을 먹고 위를 통과해서 그 음식들이 소화가 되는 시간이 30분 정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약간 든든하게 밥을 먹어서 위를 약간 보호한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음식물이 잘 통과하고 나면 약을 먹는 게 약간 속도 안 아프고 효과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진 씨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약을 복용하라라는 말은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할까 봐 밥 때에 맞춰서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꼭 식사를 먹고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분 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두 분 다 되게 유식해 보인다. 그러게. 맞아요. 진짜 알콩달콩 브레인 같네. 전문성 느껴지고. 저희 원래 유식해요.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모두 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아, 네. 하지만 진실은 네. X. 다만 약 성분에 따라 네. 반드시 식전에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고요. 네. 식사 여부랑 무관하게 복용 가능한 약이 있습니다. 아, 있네. 골다공증 약은 흔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약은 체내 흡수율이 5%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 네. 식사 여부에 따라 약의 효능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아~ 반드시 식전에 드셔야 합니다. 5%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었고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또 이 약은 위장관 흡수가 낮은 만큼 보리차나 이온 음료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생체 이용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약의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꼭 기상 직후에 공복 상태에서 생수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아, 잘못 먹었네. 그렇네. 잘못 먹었네. 저는 우리 원장님 나서 먹었잖아요. 저는 항상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뭐 하면서 그냥 아무 음료수랑 막 먹고. 저도요. 똑똑하다며. 아, 브레인이라며요. 전 브레인이라고는 안 했어요.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랬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골이가 심하면 골절 위험이 높다. 코? 이거 나 들어본 적 있어. 코골이가 심할 것 같은 우리 강성진 씨.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혹시 어디 부러졌습니까? 단지 사람을 생긴 것만 갖고 저 사람은 코 많이 골 것 같다라는 그런 위험한 판단 하지 마. 진짜 많이 골 것 같은데? 절대요. 아니에요. 코 많이. 돼지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골이가 심하다고 해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질 것 같으면 제 주변 사람들 다 지금 다 골절 이상인 거죠. 네? 숨 쉬세요. 충분했어요. 그런가요? 이런다고 해서 물론 이제 진동이나 어떤 떨림이 있긴 하지만 예? 정도 진동이 우리 뼈를 부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가만히 누워서 코를 좀 곤다고 해서 어떻게 뼈가 부러져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그 심하게 정말 심하게 코 고시는 분들 네. 옆에서 이렇게 보면 갑자기 있어요. 이래요. 숨 넘어가는 사람. 숨 넘어가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아니, 컥컥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멈추잖아. 멈출 때도 있어, 컥컥거리면서. 이러고. 응. 아,
아 가만히 있어. 그럼 왜? 진짜 죽었나 살았나 진짜 어떻게 이거. 근데 이게 제가 허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이게 숨이 뻑 막히는 거. 그게 수면 무호흡증 뭐. 아, 네. 제가 봤을 때 코가 그렇게 심하게 골면서 자면 숨도 못 쉬어가지고 목숨까지 위험한데. 네. 뼈에도 분명히 뭔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진실은 뭔가요? 네, 진실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진실은 이거 봐. 진실은 이거 봐.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코골이가 건강을 망치는 이유는 네. 수면 장애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기 네, 때문인데요. 네, 네, 네. 옆방에서도 들릴 정도의 큰 소리에 코골이를 하거나 네, 네, 네. 아니면 일주일에 6 내지 7회 이상 코골이를 하는 경우 네. 골절상을 훨씬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세 이상 여성들의 경우 정상 인구 집단에 비해서 1.68배나 일상생활 중 골절상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왜 그런 걸까? 코골이로 인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혈액이 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정상 수준의 이온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알칼리 성분을 혈액으로 내보내서 중화시키는데 이때 중화제로 쓰이는 체내 물질이 바로바로 뼈 속의 칼슘입니다. 네. 아, 때문에 칼슘 손실이 지속되면 골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완경 이후 여성 중 자신이 심한 코골이가 있다면 뼈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와. 아니, 코 고는 게 우리 뼈에 위험을 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안 사는 것도 좀.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뿐이 없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때 네. MVP가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아... 그 이유는 MVP가 뼈 형성세포의 활성을 돕고 뼈 파괴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서 골뼈의 골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골 질을 높여서 골 강도까지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앞에 모형을 뼈라고 가정해볼게요. 네. 한쪽은 골 밀도만 채운 뼈고요. 다른 한쪽은 골 질을 높여서 골 강도까지 채운 뼈입니다. 두 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아유, 빽빽하더라도 저렇게 힘이 없는 거와 너덜너덜. 골 밀도와 골 강도를 모두 강화한 뼈는 네. 형태가 튼튼하게 유지되지만 네. 그냥 골 밀도만 채운 뼈는 완전히 부서지시는 거를 보실 수 있었는데요. 네. 정말 튼튼하게 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골 밀도와 골 강도 모두를 기억하셔야 하는 같이 봐. 네. 같이 봐. 골 밀도, 골 강도. 연구에 따르면 65세에서 86세 여성을 대상으로 12개월간 MVP를 섭취시킨 결과 네. 골 강도가 1.5%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MVP로 밀도도 올리고 골 질을 채우고 그럼 골 강도를 높이면은 골다공증 때문에 따라오는 뭐 치매나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네. MVP를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신 골절,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여러 합병증도 미리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MVP를 40mg씩 섭취시킨 결과 척추뼈의 골밀도가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렇게 꾸준하게 골밀도 강화에 힘쓰고 골다공증을 관리하게 되면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절 위험도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